안녕하세요. 배우 정우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를 여는 따스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월 10일 개봉하는 영화 아이입니다. 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조금이나마 위로와 따스한 힘이 될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증인을 통해서 배우 김양기 씨, 염혜란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우 김양기 씨가 영화 아이를 통해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동학과 졸업반의 고종의 아동, 아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벌써 향기 씨가 대학생 연기를 한다고 하니 저에게는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 사장님, 미자를 그려낸 염혜란 씨까지 다시 한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줄 두 분의 새로운 변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증인, 우아한 거짓말을 읽는 배우 김양기의 치유 성장 영화 아이, 2월 10일 설 연휴에 개봉하는 영화 아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급자 탈락해서 그만둔 건데요. 보육원에서 애기들 보고 그랬잖아. 생각보다 어리네. 안녕하세요. 자기도 내가 별로야. 네가 판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를 보내려고 하셨던 거지. 뭐가 좋겠냐고! 인생 원래 거다. 쓸 거, 빌어먹을 거라고. 좀 그렇게 끄면 어때서요?